아따 이거 저 근육을 넣으면서 마이크를 끄고 왔네. 끄고 온 게 아니고 꺼진 줄도 모르고. 아, 근일형 촬영분이 하나도 옷이 다 날아갔네요. 아, 아쉽다. 어쨌든 간에 저는 지금 동해로 가고 있습니다. 동해. 동해시를 거쳐서 강릉 쪽으로 오늘 올라갑니다. 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어중간한 모터사이클을 타고 경상도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경상도 사투리로 라이딩 초고라는 프레임신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는 지금 미라주 6반을 타고 전국 일주 3일차 두 번째 에피소드 시작할게요. 두 번째 맞지 이거. 동해로 가고 있습니다. 근일형을 넘어왔는데 와 정말 멋진데 아쉽네요. 여기 추암이고요. 추암 여기 있는데 추암 해변 보러 왔습니다. 여기도 구경 잘 하고 아따 여기 풍경 치기네. 아따 이제 해안도로를 타고 쭉 강릉까지 갈 겁니다. 강릉까지는 아니고 제가 오늘 만나기로 한 분이 한분 계세요. 그 현재 강릉에서 레벨 500을 타시고 유튜브를 지금은 조금 쉬고 계신데 예전에 유튜브 영상을 올리시던 유튜버죠. 딴따라 털투님이라고 제가 그 개인적으로 한번 꼭 뵙고 싶어서 미리 연락을 드리고 이렇게 찾아가는 중입니다. 아따 치기네. 예, 오늘도 그 가는 코스는 아마 허나로 쪽으로 갈 겁니다. 제가 추암 그 촛대바위는 분위기가 약간 태종대랑 비슷한 느낌이 있고요. 이게 뭐 부산도 동쪽의 시작이다 보니까 풍경이나 지형 형태는 비슷하게 나오죠. 지금 전국일주에 제가 이제 태백에서 지금 근일형을 넘어서 쪽으로 지금 동해안 쪽으로 넘어왔는데 아 일단 배터리가 다 됐어요. 카메라가 꺼진지도 모르고 혼자서 다 날아갔습니다.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올까 하다가 정신적인 그 충격이 너무 크기 때문에 멍하 있다가 하여튼 가다듬고 다시 동해안을 달리고 왔습니다. 역시 부산 사람들은 이 동해안 해안도로 달리는 걸 가장 좋아라 하죠. 뭐 부산만 그런 건 아니지만 대부분 라이더님들이 동해안 해안도로 달리는 걸 가장 멋지게 기대하고 설레이는 코스죠. 그 바이크 여행을 좀 재미있게 하는 방법을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뭐 어떤 방법이냐면 지금 동해안 쪽은 부산서부터 이렇게 쭉 올라오시다 보면 각 지역에 풍력발전단지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밤의 언덕이라고 하는데 동해안 그 이런 해안도로도 해안도로를 걸쳐 있는 것도 있고 큰 동쪽이 높은 산이 많다 보니까 그런 풍력 발전 단지가 몇 군데 있습니다. 제가 태백에도 달리 들렸다가 왔는데 그런 곳을 쫙 찾아서 가는 테마 여행을 하면 바이크 여행을 조금 재미있게 할 수가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저번에 전라도 갔을 때처럼 호수를 찾아간다. 호조. 아따 마치긴. 아니면 이런 해안도로 컨셉을 찾아서 계속 달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바이크 여행하는데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가장 좋은 거는 자기가
좋아하는 바이크를 타고 좋아하는 곳으로 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바이크 여행이라고 말씀드렸죠. 물론 이 미라주 6반이 제가 좋아하는 바이크지만 남들한테 아 미라주 6반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꼭 사세요 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 바이크입니다. 저는 제 드림바이크 좋아서 이렇게 타고 다니지만 이게 뭐 미라주 6반은 두 가지 형태란다. 두 가지 구형이 있고 신형이 있어요. 프로라고 붙은 바이크는 신형 바이크고 그 이전 거는 구형 바이크입니다. 미라주 6반도 한 3세대 정도 거치면서 약간 내부적인 변화가 좀 있기는 있었지만 하여튼 간에 그 옛날서부터 그런 전기적 계통에 결함이 많다 보니까 전기적 계통 결함이 많아지면 결국은 전체적인 성능에도 큰 영향을 미치게 되죠. 폭발할 때 안 폭발하고 뭐 찐빤하고 버벅거리면 엔진 자체의 그 사행정 메커니즘에도 장애가 발생하기 때문에 라이더 입장에서는 달리다가 시동이 꺼져버리거나 혹은 뭐 열받으면 시동 꺼지고 냉간 열과 시동 잘 안 되게 그런 문제들이 늘 상처 왔었죠. 그래서 안 좋은 바이크라고 다들 알고 계시고 호감하지 않는 그런 바이크로 아 이거 바이크 성능은 잘 나가는데 아 바이크가 영 고장이 많아서 파이네. 그래서 기변들 많이 빨리 하시죠. 빨리 처음에는 이게 싸고 좋으니까 싸고 좋은 바이크라 생겨서 구매했다가 수리비 폭탄 맞고 막 이러다 보면 스트레스 이빨 받죠. 그래서 이렇게 추천드리지는 못하는 하지만 저는 좋은 그런 비호감 바이크를 타고 저는 전국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 제가 만났던 그 레블 그 1100 같은 그런 바이크들은 브랜드 인지도가 아주 높죠. 아따 근데 차이가 너무 늦게 가네. 속 디비질 나네. 어쨌든 간에 그런 레블 같은 차들은 입문하는 입장에서는 굉장히 좋은 바이크입니다. 레블 500도 그렇고 레블 1100도 그렇고 어제 잠깐 말씀을 제가 드렸지만 하여튼 간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미라주 6반 같은 경우는 조금 추천하기는 힘든 바이크다 하고 볼 수 있죠. 근데 딱 깨놓고 말하면 조금 바이크 아시는 분들은 미라주의 그 문제점을 수리를 해서 잘 타고 계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뭐 내구도 자체가 약한 부속들을 개선한다든가 본인이 스스로 KR보다 더 나은 방식으로 수리하시는 분들 제가 봤습니다. 그런 분들 대단하시죠. 진짜 친구식이죠. 뭐 KR 제품의 가장 큰 장점은 싸서 많이들 사시는 거죠. 하여튼간에 이런 전국 일주를 미라주 250이든 뭐 650이든 타고 전국 일주를 간다 하면은 야 가다가 터지지 않겠나 이런 불안감도 엄습하죠. 하지만 잘 아시는 분들은 나름 대책을 가지고 수리를 다 해서 그래서 출발을 하는 분도 계시고 뭐 저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최신년식을 구매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불안한 점은 없이 현재 잘 바이크 현재까지 아무 문제 없이 잘 타고 다니고 있죠. 결국은 이 전국 일주 즉 바이크 여행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좋아하는 바이크를 타고 제가 가고 싶은 장소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뭐 바이크 여행을 재밌게 하는 방법은 아따 이런 해안도로 여기 이제 허나노인데 이제 끝내주죠. 여기 저는 이거 몇 번 많이 왔기 때문에 그런 느낌은 좀 많이 좀 사그라들었지만 참 언제 와도 멋진 그런 해안도로입니다. 동해안은 부산서부터 출발해서 강릉 정도까지 정동진까지 이렇게 쫙 해안도로로 군데군데 진입해서 달릴 수 있는 길들이 있습니다. 시간은 굉장히 오래 걸려요. 이 해안도로를 타고 속초까지 간다라면 시간 굉장히 많이 걸립니다. 좀 4차선 7번 새로 생긴 국도로 쫙 쏘면은 조금 단축되지만 이런 해안도로만 타러 가면 제 영상 보면 나옵니다. 미라주를 타고 해안도로를 그때 속초까지 갔죠. 속초 그때 미시령 넘는다고 요러 가다 보면 이런 또 천천히 가는 차량도 만나고 뭐 속도 디비지고 하는 문제가 생기긴 생기죠. 이 차가 너무 늦게 간다. 아이고 와 이런 늦게 가. 하여튼 해안도로를 달리는 테마 혹은
큰 댐을 찾아가는 테마, 혹은 나는 산사, 절, 멋진 절 풍경이 있는 곳을 찾아간다. 그렇게 각자가 가고 싶은 곳의 테마를 정해서 바이크 여행을 하면 아주 재미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합니다. 또 진짜 늦게 가네. 적당히 눈치 보고 추월을 해야 될 것 같네요. 근데 이 미라주 6반을 제가 이 미라주 6반을 타고 영상을 만들어 올린다고 해서 또 영상 보시는 분들은 아 6반 나도 6반 살까에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볼 때 제가 6반을 추천해 드리기는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뭐 저같이 지금 ABS가 달려 있고 혹은 18년식 나름 최신년식이라고 하면은 뭐 괜찮다라고 말씀드리지만 대부분 미라주 매미를 매물을 보면은 조금 옛날 년식도 있고 저렴한 모델부터 문득 딱 사시죠. 와 이거 되게 싸네. 그렇게 구매를 하시면 수리비 폭탄 맞고 막 스트레스 받고 가다가 시동 꺼지고 나면 억수 위험하기도 하고 그래서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으시죠. 그래서 제가 저는 사전에 어떤 문제를 찾아서 수리를 하거나 예방정비를 하지만 그게 안 되시는 분들은 그런 상태에서 라이딩을 하다 보면 스트레스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을 해드리기 어렵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죠. 딱 여기 신곡항 잡았습니다. 여기서 오늘 털투님을 만나서 대관령으로 라이딩을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뭐 영상은 여기서 좀 일단 끊고 그 툴툴님 뵙고 그렇게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따 이 치긴 덥다. 어서 있어. 형님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아 드디어 뵙게 되네. 반갑습니다. 딱 엔진 소리 듣고 바로 알았다. 아유 많이 기다리셨어요. 아니야 내가 네. 빨리 왔어 내가. 네. 아, 일 막 너무 급하게 내가 시간 잡은 거 아니야?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네 여유 있게 왔어요. 그 길 좋잖아요. 네네. 그 레벨 1100 타시는 구독자님을 또 만나가지고 길에서 안, 레벨 1100이 안 되겠는데 그럼? 아 근데 따라가 봤는데 네. 오 그거 스탠다드 모드는 같이 다니겠던데 네. 스포츠 모드 하면 그것도 네. 이거는 650밖에 안 되는데 얘가 좀 고 RPM이라 그래 좀 훔치면 잘 나왔구나. 엄청나게 잘 나가. 네. 그러니까 딱 내한테 맞아. 평소에는 크루즈 다니는 네. 내가 열 받으면 땡기면 쭉 나가니까 네. 대가리가 막 이리 제끼시고 처음에 차 사와가지고 모터보로 땡기다 몸 길이 핸드폰 날라가 삐고 막 명절 전에 명절 전이었었나? 그 정돈이 형